맛있는 요구르트 가져왔어요. 캠핑도 써야 되겠는데? 네, 여기는 저희 열혈 구독자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요거트랜드에 나왔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너무 이쁘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주부가 창업을 한다는 거는 사장님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주부로 살아오다가 우리가 창업할 수 있는 용기 어디서? 어디서 있었냐? 네. 그럼 합심이고요. 합심.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뭐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엄마는 강하잖아요. 여자 그러면은 계속 주부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창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 삶이 후회는 없어요. 다시 내가 왜 했을까?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근데 지금 시기가 조금 안 좋잖아요. 지금 어떻게 버티고 사실 그냥 진짜 너무 힘들죠. 쉽지는 않은데 근데 뭐 저희만 힘든 게 아니고 같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또 시간이 가면은 네. 어떻게 바꾸니까 맞아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고 이렇게 또이 중심가에서 사장님으로, 이야, 너무 너무 멋지고요. 너무 요구르트 너무 맛있고, 진짜 이게 번창 번창 번창해서 이게 지금 체인이죠? 밖에서 여기 요구르트를 드시고 계시는 보니까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죠. 이렇게 네네. 위험하신 아유, 유라방을 이렇게 모시게 웬일이십니까? 아유, 돼가지고 너무 멋지게 별말씀을요. 봐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리죠. 요구르트 제가 돈을 굳이 내려고 했으나 네, 그래서 공짜로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네, 계속 파이팅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요구르트 가져왔어요. 먹어볼까? 난 핑크색. 와, 네. 수조 일회용 너무 아니잖아. 이쁘다, 그치? 수조 이거 캠핑 때 써야 되겠는데? 맛있다. 저라고 하죠. 사노세 뭐 어디라고 말해야 되나? 제가 위치는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맛있네. 아, 그래도 이게 플레인이 제일 맛있더라고. 플레인 요거. 망고. 너 옆에 있는 게 망고야. 망고 맛있지?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스푼이 너무 이쁘고 이게 입에 들어가는 감촉이 너무 좋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 너무 비싼 거. 아, 이게 콘으로 만들어서. 너무 좋다. 수저 좀 한번 꺼내봐봐, 이렇게. 너무 이뻐, 수저가. 내가 지금 수저 안 버리고 지금 우리도. 오, 수저가 너무 이뻐. 아,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콘이다. 이게 아마 이 뉴볼랜드가 근데 이 프랜차이즈 스토어 중에서 이 자연 친환경 이 스푼을 만든 게 이게 되게 아마 비싸겠네. 처음일 거야. 이게 다른 스푼보다는 비싸죠. 비싸지. 근데 이게 입에 감촉도 너무 좋고 되게 단단하고 일회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집에서 진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 항상 먹을 때. 반찬 있잖아요. 막 소금, 그럴 때할 설탕, 때. 뭐 진짜 이거 고춧가루 모으겠다. 재활용하면은 아주 좋아요. 또 색깔도 계속 바꿔주면 사람들이 이거 콜렉팅 하지. 이거 정말